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자막이 불편하신 분은 자막 설정을 꺼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켜주세요. 오늘은 한복에서 많이 쓰이는 연복 매듭 단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0.5cm 너비로 만들어 볼 거예요. 한복과 같은 원단을 가로 2cm, 길이 30에서 40cm 정도로 재단해 주세요. 재단한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잘 다림질해 줍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다시 반을 접어 다림질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0.5cm 너비의 끈이 만들어집니다. 박음질해서 마무리해줍니다. 길이를 약간 차이나게 잡아서 검지에 걸어주세요. 길이가 긴 끈을 중지 뒤로 넘겨서 감아줍니다. 짧은 끈을 검지와 중지 사이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검지에 끼워진 고리에 아래서 위로 끼워줍니다. 다른 끈은 중지에 끼워진 고리에 아래서 위로 끼워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손가락에서 빼주세요. 끈을 느슨하게 해주면 두 고리 사이를 지나는 가운데 끈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그 끈을 위로 조금 빼서 잡아주세요. 이 끈이 앞으로 중심끈이 되니까 잘 잡아주세요. 오른쪽 끈을 중심끈의 아래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왼쪽 끈은 중심끈의 위쪽 구멍에 넣어주세요. 중심끈은 위쪽으로, 두 개의 끈은 밑으로 살살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동그라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중심끈과 연결된 부분을 천천히 당겨주세요. 그 부분과 연결된 다른 부분도 당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매듭이 단단해질 때까지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고 예쁜 연봉레드 단추가 완성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